누가 의견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누가 의견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의사일정제 사망,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이동관 자료제 등가 의사일정이나 자료제출, 증인 채택, 간사끼리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의견을 하여 개인 의견을 하여 위원들의 의견과 관련된 의견을 듣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의견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의견을 들어야죠. 그 의견을 들은 거 아니에요. 어떤 의견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아니, 의원들이 다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고.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하십시오. 의견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자, 지금 저 마이크 넣어주세요. 마이크 넣어주세요. 신식 결정하고요. 자료 대출 합의가 돼서 진행했습니다. 다 일어나세요. 또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합의한 거 가지고 합의한 거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아니 의원들이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의견이 의견을 왜 안 듣는 거예요? 의견을 들어봐야 합의가 된 대로 이런 식으로 1항에 대해서 1항은 8월 18일에 대해 합의하기로 다 얘기됐잖아요. 그걸 진행했습니다. 8월 18일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야가 요구한 그 다음에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의결 절차에 대한 정확하게 손을 들고 말씀을 하세요. 의결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간사가 정확하게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자기네도 어영부영 넘어가 놓고 말이지. 뭘 어영부영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옛날 같이 그거 하지 마. 보세요, 똑같이 옛날 같이. 아니 의결할 때 의결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항 진행되고. 그러면 얘기를 듣고서 의결을 해야지. 이항 그렇잖아요. 이항이 진행되고. 상황에서 이항 또 하시죠. 아니 이항 의결과 관련해서. 이랑 의결과 관련해서 위원들이 이랑 의견은 제가 의사 진행 가던에 대해서 이랑하고 이랑 실시계획서 연장선상에 좀 합의고 이랑 잘하자고 하고 이렇게 없어. 잘 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증인 참고인에 대한 부분만 좀 남아. 아니 추가 합의가 좀 있으면 상황이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사람들 안 참고서 그냥 여기서 의결 절차 들어가기 전에 자 이의 없습니까? 의결 합의했을 때 위원들 중에서 아 이의 있습니다. 의견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못 들었다고 해서 그냥 두드릴 겁니까? 아니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거 해야지. 그거 뭐 뭉성뭉성 하는데 지금 뭘 그걸 합니까? 뭘 뭉성뭉성 제가 분명히 너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 의사 표현을. 의견하면 안 된다고. 아니야 정의할 거. 뭘 정회를 해? 뭘 정회를 해? 아니 의결 절차 들어갈 때 아니, 그 의결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의견이 있다고. 의견이 그럼 그 의견을 받아서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의결을 하셔야지. 자, 예? 이 회의 진행에 정권은 원장한테 있고. 아니, 아무리 정권을 준다고 해서 잠깐 내 말 들어. 절차도 안 그렇게 정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걸 안 준다는 건 아니고 1항 2항에 대한 부분은 1항 2항에 대한 부분은 의견이 없기 때문에 먼저 처리하고 사망이라든지 의견에 대한 부분은 아니죠. 지금 위원들이 그 의결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다고 분명히 명시적으로 표현했잖습니까? 추가하기를 이야기하겠다고. 그러면 얘기를 듣고 의결 절차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회의를 더 이렇게 합니까? 의결할 때 아니 의견 보세요. 마이크를 쓰는 분하고 마이크를 안 쓰는 사람 차이예요. 쉽게 말하면 안사께서는 위원장이 이의가 있다는 것은 못 들었기 때문에 제 의견을 요구하는 겁니다. 의견을 들어야 하는 거지. 맞지 않습니까? 소리 좀 지르지 말고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나한테.
자, 의결과 관련해서 의원들이 관련된 의견을 얘기할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의결 절차에 들어가야죠. 아니, 그러면, 예. 내가 이의가 있습니까? 그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하실 겁니까? 내가 얘기해. 자, 이의가 있으니까 해서 내가 이의가 있다는 걸 못 들었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턱 밑에서 얘기해 들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에 대한 얘기예요. 그겁니까? 그런 얘기 아니고. 그러면 제 의견. 아니 이거는 그 의원들이 그 의견과 관련해서 이게 이의가 있다는 이의를 들어달라는 얘기예요. 자,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